변호사님, 가사조사 가시기 전에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어, 뭔데? 상대에게 이혼 사유가 전혀 없는데 그저 자기 자신을 되찾고 싶다면 이혼을 원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게 황혼 이혼하는 어머니들의 대부분 이유야. 일단 이혼 조정 신청 원하셔서 넣어놓긴 했는데 제가 좀 더 설득을 해봤어야 할까요? 소송으로 가더라도 이혼 사유 부족으로 패소할 수도 있고요. 조정 신청 넣은 건 잘했어. 설득? 거기서부터는 오지랖이야. 내가 항상 말했지. 당사자의 결정이 확고하다면 그걸 해주는 게 대리인의 역할이라고. 섣부른 판단으로 당사자가 상처받고 후회할까 봐 안타까워서요. 후회해도 그들 몫이겠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고통을 최대한 빨리 끝내주고 그 이후 경제적으로 잘 살 수 있도록 재산 분할 많이 받아주는 것밖에 없어. 아, 그리고 김 지사한테 재산 분할 30% 제안했어요. 그리고 최사라는 제가 알아서 했어요. 그래. 그리고 제이가 빨리 끝내고 싶어해요. 제이가 그런 말을 했어? 네. 빨리 끝내버리고 엄마랑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해요. 그랬구나. 어, 왔네요, 변호사님. 어. 다녀오세요. 변호사님, 오늘 잘하세요.